자, 이렇게 만들어진 학생 클래스 타입의 변수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한번 여기다가 해보도록 하죠. 자,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바로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S1 해서 학생을 만들 건데요. 학생을, 일단 저희가, 홍길동부터 만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길동. 길동이라는 이름을 넣어주고요. 22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해도 디폴트 인자로 스코어는 1.0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죠? 예, 들어가요. S2 해가지고 또 학생을 만들 건데, 학생 타입이라고 명시적으로 타입을 지정할 수도 있죠, 이렇게. 어차피 같은 또 패키지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요 메인 함수랑 같은 데 있어도, 스튜던트랑. 자, 여기다가 또 생성자, 주요 생성자 호출하죠, 여러분들. 주요 생성자는 현재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없는. 네임, 에이지, 스코어, 그죠? 하나밖에 없는 거고, 한 번만 불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요 생성자는요, 여러분들, 클래스에 단한 개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주요가 아니라 부차적인 보조로 불리는 2차 생성자라는 게 코틀렛에는 또 제공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한개 이상을 가질 수 있어요. 0개 이상을. 근데, 프라이머리 컨스트럭터는 이렇게 클래스 이름에 가로하고 한 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다가 이제 길동이 아니라 널로 한번 해보죠. 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사실 여기서 엘비스에서 게스트가 되겠네요. 리얼 네임이, 그죠? 유추해 볼수 있죠, 여러분들. 다 이렇게. 그리고 나는 10살이고요. 점수가 2.0F로 조금 높아요, 1.0보다. 자, 그 다음에 한 3명, 3명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세 번째는 우리가 다른 학생들도 한번 넣어보죠. 여학생, 6인가? 예, 6위 한번 넣어보고요. 19세고요. 공부를 잘한다고 좀 보고. 4.0 학점 얻었습니다. 아주 높은 거죠. 자, 그 다음에 S4에다가 우리가 또 학생을 만들 건데, 이번엔 전 해보죠, 전. 자, 전이라는 학생이고, 20세고, 3.3? 네, 거의 평균 평점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봅시다. 자, 4명의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리얼넴, 이메일, 조인돼야지 리얼 스코어가 잘 나와 있을 것 같죠? 예. 우리가 찍어보면 나올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자, 찍어보면 나올 건데,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일단, 여러분들. 요, 보이는 이메일도 있고, 리얼넴, 조인돼야지 있잖아, 여러분들. 스코어도 있고요, 여러분들. 스코어를 한번 바꿔볼까요, 스코어? 스코어, 여러분들. 길동이의 스코어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길동이의 스코어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S1의 스코어, 리얼 스코어가 있죠? 1.0이 기본이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 리얼 스코어는 여기 1.0으로 디폴트 인자가 사용됐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길동이가 공부를 좀한 거죠? 바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9입니다, 2.9. 3.0은 안 되네요, 그래도. 그래서 성적이 정정된 거죠, 여러분들. 성적이, 그죠?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세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세팅이,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죠? 에러 안 나고, 여러분들. 그래서 설정이 다시 됐어요, 여러분들. 근데 길동이의 이메일이 만약에 길동 스콜 ORG인데 그건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이메일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뭐 나는 왕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해보려는데 일단은 되지 않는 걸알수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에러 나잖아요, 보세요. 왜 그럴까요? 네. VAL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재할당될 수 없죠. 리드 온리도 하지만 바꿀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 무터블, 이무터블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마치 이무터블에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요 발, 그죠, 여러분들? 이건 발. 예. 리드온이면서도 요 이메일이 바뀔 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리얼 요 네임과 스크롤 ORG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지만 외부에서 얘를 호출할 수는, 호출해서 설정할 수는 없어요. 이거 에러입니다, 여러분들. 에러예요, 여러분들. 일단 지금 여러분들 쉽게 그냥 리드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바꿀 수가 없구나, 얘는. 그죠? 예, 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발. 발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서 바꿀 수 있구나. 그냥 변수 쓰는 거랑 흡사해 보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한번 발을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요 클래스에서 발로 되어 있는 건요, 여러분들. 읽기 전용 프로퍼티고요. 발로 되어 있는 건 읽고 쓸수 있는 그런 프로퍼티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요. 그냥 리드 온니, 예, 리드 온니, 프로퍼죠. 프로퍼티입니다, 여러분들. 얘는 뭐예요, 여러분들? 읽고 쓸수 있죠? 리드라이트가 가능하죠, 여러분들. 읽고 변경도 가능할 수 있는 리드라이트
프로퍼티입니다. 그래서 발과 바르를 클래스의 필드, 우리가 멤버 변수 상수를 정의할 때 이렇게 지정해 주면 이런 프로퍼티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서 배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다 퍼블릭입니다. 다 보여요, 이거들. 이것도 퍼블릭 클래스, 퍼블릭 필드, 퍼블릭 함수입니다. 이런 비저빌리티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가시성은요, 뒤에서 제가 다룹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 홍길동부터 존까지 4명의 학생 객체가 새로운 클래스 타입 스튜던트로 만들어졌죠? 네,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으니까요, 우리가 한번 찍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한번 찍어보죠. 사실 이것도 배열 쓰면 되게 편리하잖아요, 여러분들. 아, ST가 아니라 S죠. S1의 show status. 자, 이렇게 해서 네 개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 그죠?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바로. 자, show status가 이런 학생 재학 증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번 찍어 보도록 하죠. 자, 길동부터 저항까지입니다. 두 번째 학생은 널로 줬어요, 이름을. 볼까요? 자, 재학 증명서가 4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재학 증명서 발급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일종의. 학생 재학 증명서 발급기죠? 키오스크에 있는. 자, 길동부터 게스트 학생, 유희 학생, 자한 학생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나오고 학점 나오고 이메일도 잘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들. 잘 되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재학 증명서 4개를 학생 각각 객체로부터 그 객체가 현재 요 함수를 호출하는 요 시점에 가지고 있는 필드 내용, 4개가 필드가 있죠? 리얼 네임부터 리얼 스코어까지 내용을 이 함수에서 이용해서 이렇게 템플릿으로 찍어줬습니다. 재학 증명서 출력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재 학생이. 실제 여러분들 프로그램 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어떤 파일이라든가 우리가 여러분들 내용을 저장하거나 읽을 수가 있죠? 혹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거나 통신을 사용해서 실제 학생들의 전산 정보들을 가져오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 출력을 하고 그걸 PDF라든가 어떤 이미지로 만들어서 프린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종이에 출력할 수가 있는 거죠, 증명서 여러분들. 그럼 프로그램 다 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셨고요. 잠깐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 근데 이 주요 생성자는 이렇게 임자 값을 받아서 처리하는 버전도 있지만 많이 쓰이는 또 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전 시간에 했었는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바르발이 여기에 얘네들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다 바로 붙여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 바르발이 없으면 이거는 필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바르발이 일로 이동합니다. 이제 잘 봐요, 여러분들. 주요 생성자를 그냥 이용했는데 이번에는 주요 생성자에다가 필드를 이용한 버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또 복사했죠, 이렇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나는 주요 생성자 인자 네임 에이지 스코어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필드로서. 그죠?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름은 바로 그냥 발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메일은 냅두고요. 에이지도 발 해버리죠. 스코어는 바르죠.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점수는 변할 수 있습니다. 시험 보면은. 그래서 바르로 바꿉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바르로 바꿨어요, 여러분들. 바꾸고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리얼 네임, 조인드 에이지, 리얼 스코어 다 필요 없죠? 이거 다 뺍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이메일은 원래 이 이름을 이용했잖아요. 근데 이름이 이제 발에 의해서 주요 생성자의 인자 자체가 리얼 네임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바꿉니다, 여러분들. 자, 바꿀까요? 리얼 네임은 네임이죠. 조인드 에이지는 에이지입니다, 여러분들. 리얼 스코어는 여기서 받았죠? 스코어입니다. 스코어요, 스코어, 여러분들. 스코어는 근데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기, 여러분들? 이렇게 해볼까요, 바로? 네. 디스하고 점 찍으면 멤버를 셀렉션 할 수 있죠. 객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필드나 함수를 고를 수 있잖아요. 볼까요? 예, 네,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즉, 주요 생성자의 발과 바르를 해서 인자값 네임에이지 스코어가 앞에 발과 바르만 붙였는데, 이렇게 필드 선언 정의가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인자가 필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편리하죠. 그래서 주요 생성자는 인자인 동시에 필드화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안 쓰려면 이것도 그냥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 스코어나 네임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 학점이, 여러분들. 이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발을 그냥 이렇게 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 인자 네임 에이지 두 개는 필드화 됐죠. 주요 생성자 바로 인자인 동시에 필드인 건데 스코어는 그냥 입력값의 인자 역할만 한 거지 필드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부 필드가 리얼 스코어가 이렇게 얘는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초기화하는 데만 인자값이 주요 생성자 인자 스코어가 이용됐죠.
그렇죠. 이렇게 리얼 스코어가 따로 존재해야 돼요, 여기는.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얘는 리얼 스코어가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네임과 에이지는 기존의 필드였던 리얼 네임과 조인드 에이지 필드를 없애버리고 자신 인자인 동시에 필드로서 쓰일 수 있죠. 더 편리하죠. 이렇게 혼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바르발 붙여서 이렇게 필드화할 수 있다. 프로퍼티가 된 거예요, 저런들은. 네임과 에이지는요. 이메일과 리얼 스코어는 그대로 남아있죠. 이것도 그대로 잘 동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요 생성자의 인자가 필드 혹은 프로퍼티라면요, 프로퍼티. 네. 프로퍼티화 된 거죠, 여러분들. 바르발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바로 우리 실행해 보죠. 아까와 똑같이 잘 나오겠죠, 여러분들.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까랑 똑같잖아요, 하는 게, 그죠?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까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약간의 저희가 한번, 여러분들, 여기다 여러분들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추가하는 건데요. 필드 하나를 빠르게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필드는요, 여러분들, 장학금, 장학생을 한번 따져보는 필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 필드인데요, 여러분들. 장학금이니까 스칼라십이죠, 여러분들. 스칼라십. 그래서 스칼라십이라는 그런 필드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트루 펄스로 해서 장학생인지 아닌지만 따지는 거예요. 얘가 트루면 장학생인 건데 다 장학생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장학생인지 따져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스코어죠. 근데 얘는 인자가 아니, 얘는 인자고 필드를 가지고 해야 되죠. 해당 객체가 그 순간을 가지고 있는 리얼 스코어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장학생인지 아닌지도 따져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 가지 뭐냐면 나이까지도 따져보겠습니다. 나이가 20세 이하인 학생 중에서 스코어가 3.8 넘는 걸 합시다. 그래서 나이라는 거죠. D.age죠. 이하니까 20살 이하의 학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20살 이하의 학생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스코어죠. 디스텀 스코어가, 아, 이건 스코어가 아닙니다. 리얼 스코어로 해야 되겠네요. 리얼 스코어, 여러분들. 리얼 스코어가, 리얼 스코어가 얼마요, 여러분들? 리얼 스코어가, 아, 리얼 스코어, 여러분들. 요거. 스코어로 해야 되겠네요. 일단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바로. 아, 리얼 스코어로 합시다, 여러분들. 리얼 스코어. 잠깐 헷갈렸네요. 자. 리얼 스코어가 몇 점이 될까요, 여러분들? 3.8 정도 합시다, 여러분들. 3.8, 여러분들. 자, 3.8 점수가 넘는 학생만 나오겠죠. 요거는 조건식이고, and니까, 얘도 true, 얘도 true일 때만 true죠, 여러분들. 그래서, 나이도 20세 미만이어야 하고, 점수도 3.8이 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전체가 true가 되죠. 논리식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관계식 두 개가 논리식이 되어 있는데, 양쪽 다 true일 때만 true죠. 20살이 넘어가도 안 되고요. 스코어가 3.8보다 작아도 장학생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장학생은요, 저희가 여러분들 이렇게 따져보는 스칼라십이죠. 그래서 장학생이라면은 장학생이라고 표시를 여기다가 해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하면 되겠다 할게요. 여기다가 장학생이라면은 여기다가 저희가 여러분들 장학생으로 표시해 줍시다. 디스점 스칼라십이 우리가 여러분들 if 조건에 쓰이면은 좀 좋겠죠. 그래서 true면 이게 true잖아요. true 여러분들 스칼라십이 true면 그러면 나는 장학생인 거죠. 아니면 장학생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안 치고요. 장학생이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장학생,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다라고 찍읍시다. 요게 true면 if 문 안에 들어가서 요 장학생이 if 식이죠. expression. 식으로 쓰이니까 값을 되돌려 주죠. 그 되돌려 주는 게 여기에 최종 값으로 여기 요 위치의 문자열에 들어가죠, 여러분들. 그게 아니면 빈 문자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찍힐 겁니다. 즉, 장학생이 true, 스칼라십이 true인 학생만 장학생이 표시가 될 거예요. 장학생 조건은 뭐예요? 나이 필드가 20살 이하고 학점이 3.8 이상인 거죠. 근데 요 장학생인지 아닌지는 내부에 보이지 않고요, 여러분들. 접근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배울 건데 여기다가 private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밖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내부적인 어떤 자료인 거니까요. 자, 이 장학생이 true, false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들? 20세 미만의 이하의 3.8인 거. 자는 좀 약간 좀 위험한 아니죠, 여러분들? 이 유이 학생이 일단 점수가 높으면서도 20세 미만 이하로 보이네요, 여러분들. 자, 출력해 볼까요? 자, 보십시오. 나오죠, 여러분들. 4명의 학생의 재학 증명서가 출력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유이 학생만 장학생이라고 표시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같은 함수 호출해도 이렇게 내용이
다르게 여러분들 나오죠. 3명의 학생은 일반 학생인데 유희 학생은 장학생으로 잘 찍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스칼라십이라고 하는 밖에서 보이지 않는 거를 프로퍼티로 이렇게 전용 만들었는데 얘의 어떤 결과는 이렇게 정의가 되죠. 이거 좀 여러분들. 이거 좀 특이한데요. 우리가 앞으로 프로퍼티 게터 세터를 배울 때 좀 더 이게 확실해질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내용 저희가 아무튼 간단해 보이지만 상당히 정립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주요 생성자는 코트넷 클래스에서 단 한 개만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퍼블릭이나 프라이빗이라든가 이런 어떤 가시성, 밖에서 보이냐 안 보이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접근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컨스트럭터라는 키워드도 생략되어 있죠. 가로가 주요 생성자인 걸 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비어있는 디폴트 주요 생성자가 생략되어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호출해서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인스턴스화로 만들어내죠. 여러분들. 근데 클래스 안에는요. 바르발 프로퍼티가 필드로서 존재하죠. 근데 주요 생성자에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생성자에 이렇게 발 표시해서 20으로 기본 인자가 등여진 age 프로퍼티가 필드로서 있는 건데 이 네임은 그냥 인자일 뿐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필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입력값으로 쓰이는 것 뿐이고요. 이렇게 발이나 발을 붙여야지만 해당 스튜던트 클래스의 그 필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발만 하면 게터, 읽기만 하는 거고요. 발을 하면 읽을 수도 있고 참조할 수도 있고 설정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주요 생성자의 인자로 바르발 프로퍼티를 바로 정의해서 빠르게 코딩할 수도 있답니다. 되게 좋아요, 이거죠, 여러분들. 이거. 그다음 밸류 파라미터는요. 따로 전문 용어는 아니고요. 그냥 이런 바르발 이런 키워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네임 같은 경우죠. 이거는 이거. 요 네임 같은 경우 때문에 그냥 인자 값으로 쓰이는 어떤 함수의 입력 값인데 생성자이기 때문에 주요 생성자에다가 이렇게 밸류 파라미터 쓰게 되면요. 요 네임은 초기화 다른 필드의 초기화에 사용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init 블록 안 배웠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초기화 코드에만 사용되는 게 바로 밸류 파라미터다.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다음 장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